업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또한도 굉장히 좋고요. 계약권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땅을 사게 되면 땅도 살수 있고요. 뭐 집을 하나 계약을 한다 해도 집을 살수 있고. 안녕하세요. 대전의 가는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갑진년에 행재수가 있고 운기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띠로 말씀을 해드릴까 하고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말띠 분들 말하겠습니다. 말띠 분들은 굉장히 말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띠 분들이. 그런데 이제 갑진년에 말띠 분들 하반기에는 뭔가 내가 땅을 사고 싶다, 뭐 계획한다면 그게 사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로또를 산다 그러면 5,000원짜리라도 5만 원짜리라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말띠 분들은 하반기에 정말 운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굉장히 좋은 하반기가 될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또 개띠를 말씀드리자면, 개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시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띠 분들은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내가 욕심이 많다가도 누군가를 한번 딱 믿거나 뭐 갑자기 돈을 주라 해서 돈을 준다거나 그러면 돈이 몽땅 나가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띠 분들은 돈복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것을 해도 사실 올해 운기는 좋지 않은데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다못해 지나가다 뭘 사게 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로 재수를 보게 되고, 집안에 물건을 사도 동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들어옴으로써 복덩어리가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업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또한도 굉장히 좋고요. 계약권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땅을 사게 되면 땅도 살수 있고요. 뭐 집을 하나 계약을 한다 해도 집을 살수 있고, 굉장히 하반기에 운기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너무 좋으시고 너무 열심히 사는데 한번 믿으면 내 모든 걸다 주는 게 흠입니다. 그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띠인데, 소띠는 소가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가 뭐 밭에서 논에서 막 소띠도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소띠분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정말 사주 자체가 조금 고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쪽, 할머니 쪽으로 꼭 내가 두 분을 모신다, 그 뜻은 뭐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있든가, 아버지가 새아버지가 있으시든가, 뭐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니다든가, 이런 사주 팔자를 가졌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고집이 조금 있어요. 근데 소띠분들은 고집 조금 내리시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늘에서 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굉장하게 열심히 산 만큼 지금까지 사신 것도 굉장히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 맞아요. 한탄하지 마세요.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벌어도 벌어도 돈이 못해지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사시면 하반기부터 정말 운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면 되시고요. 하반기에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어디 가서 뭐 살까? 그러면 그 친구 사러 갔는데 내가 사게 돼요. 그런 운기가 있어요. 왜 친구하고 같이 선을 보러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선을 봐도 이 사람하고 맺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듯이 뭔가 땅을 보러 가도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따라가서 보니 이상하게 내가 계약하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정말 막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남자분들한테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내 가진 소신을 이대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팔자 괜찮습니다. 뭐다 사는 거 똑같으니 소띠분들 용기 내시고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기고 뭔가를 한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공수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많은 부족한 제자지만 정말 한치 거짓 없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다들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사는 거. 여튼 관음사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